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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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라 말못하이가. 네, 반갑습니다. 비녀사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오늘은 잡발 온돗발. 네, 잡발 온돗발이고요. 이제 하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한 명이죠. 네. 요새 계속 한 명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가격대를 올릴까 싶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템들은 얘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대부분 좀 접하기 편한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사실 대중이 접하는 이제 가격대 와인들은 제가 손에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려워요. 특별 기획으로 이제 그런 거는 예, 제가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좀 가격대를 올려서 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예, 잠깐 온돗발인데? 뭐 하고 난 다음에 뭐 퀄리티 어땠다 뭐 저는 믿습니다. 곽솜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거란 걸.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짙은 느낌이긴 한데 뒤에가 비칠 정도이고요. 그리고 네. 리미레이션이 일단 있습니다. 색이 빠졌던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색이 빠지게 만들던지 그죠? 뭐, 둘 중 하나겠죠? 네. 이제 뭐 껍질이 두꺼운 애인데 색을 지키지 못한 애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제 숙성이나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색을 조금 더 빠지게끔 병입 당시부터 약간 나이가 든 느낌이 있게끔 한 애거나 아니면 네, 뭐 원래부터 이런 애거나 근데 네. 색이 조금 짙은 걸로 봐서는 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이 배어 나오네요. 네, 이렇게 색이 빠졌는데도 색이 배어 나온다면 원래 좀 껍질이 두꺼운 네, 품종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검은 쪽 과실 느낌인데 약간 마른 쪽 느낌으로 많이 나고요. 되게 힘있게 좀 납니다. 그리고 껍질이 되게 두꺼운 애들에서 나올 법한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네, 타르 느낌이 나고요. 조금 나이가 살짝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오크터치도 약간 새오크는 아니더라도 네, 오크터치가 좀 기간이 짧은 것 같진 않습니다. 되게 힘있는 와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깨아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예요. 알코올 발효 때부터 이제 뭐 콘크리트나 아니면 나무큐브를 써가지고 숨을 계속 쉬게끔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나올 때는 편하게 나오게 네, 하는 부분인데 걔네도 이제 새우코를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 안 쓰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과실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 과실에 있는 힘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냥 약간 보여주는 느낌이 좋게끔 만들어내는 느낌인데 얘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위스파이시라는 느낌도 되게 있고 약간 살짝 동물적 뉘앙스도 살짝 있고요. 되게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복합성이나 이런 게 느껴지진 않아요. 저는 이게 좀 이 향이 좀 고급 와인이 아닌 경우에 나이가 들면 살짝 이런 느낌 왜? 그 코에서 느껴지는 약간 과실 느낌이 뭔가 퍼석하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사실 그 일조량으로 좀 봐야겠죠. 아, 일조량으로. 예. 마른 게 아니라 약간 그 분말한 그죠. 그게 그러니까 마르다 못해 약간 예. 퍼석퍼석해지는 느낌인 예. 건데 그래서 약간 나이 든 느낌과 이제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나이가 들어서 더 그런 느낌이 아. 나는 게 아닌가 약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선도가 꽤 높고요. 탄닌이 양이 많아요. 근데 막 크게 거슬리는 느낌은 없고요. 이제 코에서 느껴졌던 것들이 입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있고 조금 더 느껴진다고 하면은 약간 뭐 동정 뉘앙스나 아니면 마른 과실 느낌이 조금 더 느껴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지? 약간 쓴맛이 좀 받쳐요. 껍질의 침용 자체를 조금 지나치게 좀 오래 하거나 아니면 알코올 발효를 상온해서 조금 세게 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퀄리티는 어떤 것 같아요? 엄청 뛰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격대는 10만 원은 넘어가면 안 돼. 뭐 10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군요. 나이가 든 걸 감안을 해도 네. 8만 원. 차는 뭘로 하겠어요?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네. 이게 과일의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았으면은 차라리 이거 이 모양 그대로 딱 그랑크리 보르도로 갔을 건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 음식은요? 음식이라고 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어렵네요. 뭐 고기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뭐 양념 안 한 그냥 네, 양념 안 한 거. 예.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되게 풍성하고 풍미가 엄청 강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칭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제 고기 중에서 약간 기름지지 않은 애들 뭐 안심이나 안심 테이크. 양념 없이 그냥 소스 없이 그냥 딱 네. 구워가지고 한우구이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 코는 생각보다 근데 튀진 않아요. 그래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산도도 조금 살짝 질고요? 네.
사실 저는 여기서 알코올이 느껴지는 게 되게 신기해요. 알코올이 느껴지는 게? 네. 구매 금액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비싼가 보네. 네. 뭔데 비싸지? 아무 나이가 들었으니까 기존 가격보다 올라갔겠죠. 그러면 뭔가 어디 거 같으신가요? 일단은 처음에 약간 뭐 다른 느낌, 블랙 올리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바룰론가 싶었었는데 네. 그런 뉘앙스의 산도 느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8만 원 이상만 돼도 네비올라가 가지고 있는 품종 레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네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탄인 산도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까지 드라이한 과실 느낌은 사실 네비올라가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을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이제 색을 뽑고 이제 입에서 드라이한 느낌, 뭐 탄인감, 뭐 산도 이런 거를 다 낼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조금 이렇게 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 좀 단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품종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이나 이런 것들 풍부하지 않은 애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은 아르헨티나 쪽의 말베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베기 나이가 들어서 색이 빠진 거다. 네. 근데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을 일부러 약간 좀 그렇게 만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보면 색이 굉장히 좀 잘 배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다운 과실이나 뭐 이렇게 약간 좀 레드 좀 아까 블랙이라고 했는데 이제 검붉은 쪽으로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나는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으면 만약에 이거를 이태리 쪽으로 만약에 간다 라고 한다면 한번 더 주실래요? 네 처음입니다. 좀 더 달라고 한 거 아, 역사적인 날이네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갑자기 근데 왜 갑자기 이태리로 간다면 이라고 한 거예요? 부분적이 이제 두드러져서? 이제 이태리 쪽에서 가지고 이제 보통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과실의 특징 자체가 이제 이태리 쪽 특징도 가지고 있다? 아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말백 간 것도 갈 게 없어서 가려고 했던 건데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드라이더 뭐 이런 느낌이 뭐 있는 것 같긴 해요. 두드러지지도 않아가지고 예, 그렇게 괜찮았죠. 약간 뭐 끌거나 약간 나 전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탄인의 질감도 그렇고 산도도 그렇고 사실 엄청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태리 쪽으로 간다면은 뭐 당연히 이 정도 볼륨감이나 이러면은 뭐 BDM은 가겠지만 엄청 좀 잘 만드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만약에 이게 BDM인데 이제 10만원 저희가 10만원 초반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좋은 점수를 주기는 애매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뭐 약간 그럼 일단 가격을 얘기해 드리자면 거의 한 30만원? 이게? 예. 왜? 30만원 같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저 말했잖아요 알코올이 느껴진다고. 탄인도 그렇고 예 산도도 거칠고 예 지금 저희가 오픈한 지 한 3시간 정도 흘렀죠. 이게 30이라고? 그 정도 예 20만원대 후반? 예, 30보다는 좀 싸고 30이라고 하니까 못 맞는다고 해야 되지. 이게 탄인 산도 뭐 과실의 뉘앙스 입에서 이게 약간 쓴맛 받치는 거 하며 네 쓴맛 받쳐요. 예 하나도 되게 고급 뉘앙스라고 보기가 애매해요. 뭐 나이는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중 나이는 한 어느 정도 한 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태리라고 해도 이태리 빈티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뭐 그냥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오늘도 그 녀석 와 카사노바 디네리 06 빈티지입니다. 테노타 노바. 아니 얘네 왜 이렇게 다 다르지? 와인이? 좀 신기하네요. 코르크 좋아요. 미치겠네. 그래도 뭐 못 만든 비디오 같더라고. 정확하게 가긴 했어요. 예, 지독하게 까던 그 카사노바 디네리 예. 오늘도 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만 들고 좀 그만 좀 들고 왔죠? 저희가 2010년 이렇게 궁금하다고 했죠. 예, 그게 궁금해서 들고 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근데 모던한 스타일 쪽으로 완전히 가지가 않지 않나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중간에 스타일을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3은 예. 새우크 느낌 나요. 예. 15는 안 나요. 예. 06도 안 나요. 안 나요. 뭐가 이렇게 캐릭터가 계속 바뀌어? 뭐 이것저것 계속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06도 지오도 만드신 그분이 있던 시기에 와인은 맞거든요. 90몇 년부터 있다고 했으니까. 곽솜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기복 있는 집은 좋아하지 않는다. 네. 얘네 집 같은 경우에 뭘 기대하고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여태까지 13, 15 지금 공룡이 맛있잖아요. 네. 공룡이 제일 구조감은 좋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저도 제가 그렇게 잘 모르지만 저는 이거 마실 바에 다른 거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탄인 산도 제가 15 마실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부분도 고급적인 뉘앙스가 나죠. 네, 고급적인 뉘앙스가 없어요. 산도 거칠고 탄인 거칠고 저희가 15 테이스팅 했던 거랑 똑같이 얘기하고 좀 거칠고 좋은 모습이 없다. 투박하고 유달리 쓴맛이 맞춰요. 네, 그래서 진짜 보관이 문제일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고 전혀 문제 없고요. 아주 우울하시네요.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예, 2013, 2010년 거 이전 거 2015 이렇게 마셔봤는데 저희가 지금 테이팅한 입장에서 이 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빈티지별로. 빈티지별로 그러니까 와인이 공통점이 없어요. 아니 1 06하고 1호는 비슷하네요. 네, 뭐 06. 제가 사실 그러니까 와인을 제가 대놓고는 잘 안 깔려고 하거든요. 환희 PD님이 되게 힘들게 준비해 주신 것도 있고 되게 아니면은 이제 굳이 깠다가 뭐 굳이 뭐 나쁘게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저희가 뭐 딱히 그런 게 없는데 얘는 좋게 얘기할래요. 좋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격도 가격이고 이 가격이면 절대 이거를 마실 것 같지도 않고 만족도도 없고 참 재미있는 까다로워 디넬입니다. 예, 흥미 유발 아주 많이 시켰다가 예, 이거 아, 사실은 13 마시고 예. 2010년 전에 와인이 진짜 궁금했다. 예, 예, 예.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엄청 기대를 하고 아 이거 진짜 테이스팅 해보고 싶다. 어 진짜 이거 되게 이거 마셔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아시죠?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실망 더 큰 거. 예, 방금 약간 이게 이 레이블이 나오길래 사기치는 건 줄 알았어.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저희의 의견입니다. 저희의 의견이고 이제 저희의 의견으로는 저희는 이 와인은 두 번 다시 안 마십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복 차이도 너무나도 크고 무슨 와인이 이렇게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이 와이너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베리에이션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와이너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캐릭터는 그대로 가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얘가 테누타 누오버라는 이름의 달곡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일정해야 되는데 캐릭터 자체가 일정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네, 뭐 일단 결론적으로 내면은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구하지 않을 겁니다. 예, 끝이에요. 카스노바 디네리는 저희는 더 이상 테이스팅 하지 않을 거고 더 이상 뭐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영상에서 비노이스타 이 채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카스노바 디네리는 그냥 좋지 않은 와인으로 가겠습니다. 왜 이 좋은 평을 받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와인, 그리고 왜 이렇게 캐릭터가 달라지는지도 이해를 못하겠는 와인. 네, 뭐 캐릭터 일정하지 않고 생산자가 의도 자체가 이 와인을 만들 때 어떠한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 생각이 일정하겠죠. 하지만 그 생각이 일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찌됐건 네, 이번 영상은 네, 카스노바 디네리를 마지막으로 본다는 개념으로 테이스팅 했던 네,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얘네 말고 좀 웃으면서 즐거운 와인으로 좀 찾아뵙고 또 좋은 와인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좀 테이스팅해서 테이스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